옛날 옛날에 뽀로로 나라와 페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 가운데는 음식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뽀로로 대왕님, 이제 너무 배가 고픕니다. 크롱, 더 이상 머뭇거리면 페티 나라에서 저 음식 나무를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크롱.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대왕님. 요즘 못 먹어서 똥도 안 나옵니다. 좋소, 장군들. 그럼 우리가 먼저 쳐들어갑시다. 특히 저 나무에 케이크 모양 젤리는 꼭 날 먼저 주시오.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대왕님. 지금 당장 가서 음식들을 가져오겠습니다, 크롱. 기다려라, 페티나라! 페티왕님, 뽀로로 나라 녀석들이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빨리 출동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페티나라의 식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동해주세요. 꼭 음식을 가져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왕님. 제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호호, 역시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군. 뽀로로 나라 녀석들, 돌아가라! 무슨 소리! 너희야말로 돌아가라! 이 음식은 나 혼자 먹기도 모자르다! 욕심쟁이 포비 장군! 배탈 나서 설사나 해라! 아무튼 이 음식은 우리 거다! 말로는 안 통하는 친구들이군, 크롱! 내가 우리 장수풍뎅이 탱크를 가져오면 후회하게 될 거다, 크롱! 장수풍뎅이 병사여, 나에게 오라, 크롱! 잘 왔다, 풍뎅이 전사여! 날 태우고 달려라, 크롱! 크롱크롱! 베티나라 녀석들, 물러나라, 크롱! 아이템이라 잘 안 가는구만, 크롱! 아무튼! 무시무시한 풍뎅이 병사와 나 크롱 장군이 왔다. 모두 여기서 돌아가라, 크롱. 하하하하, 그런 건 우리도 있다. 기다려라, 크롱 장군. 어떠냐, 너야말로 순순히 물러나라. 좋다, 결투다. 우리 풍뎅이 병사의 뾰족한 뿔맛을 보여주마. 덤벼라, 크롱. 후회하지 마라, 크롱 장군. 으악! 도와주시오, 포비 장군. 상대가 너무 셉니다, 크롱. 정말 맛있겠군. 아, 빨리 먹고 싶다. 어? 크롱 장군이 나가고 있군.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크롱 장군, 내가 왔어. 이제 합동해서 공격합시다. 아, 이 비겁한 녀석들. 안 되겠다. 나도 지원군을 불러야겠어. 에디 장군! 에디 장군 도와주세요! 어서! 빨리 오세요! 비겁한 녀석들! 합동 공격이라니! 나도 출동해야겠다! 뽀로로 나라 녀석들!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의 공중풍뎅이의 맛 좀 봐라! 공중풍뎅이라니! 저런 건 처음 본다, 크롱! 크롱 장군 항복해라! 으악, 크롱크롱!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이제 그만 항복하시오! 알겠어! 항복, 항복, 항복이다, 크롱! 크롱크롱! 이제 항복했으니 모두 돌아가시오! 후후후! 어리석군! 우리는 항복했지만 아직 우리에겐 뽀로로 대왕님이 있으시다! 뽀로로 대왕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뽀로로 대왕님! 뽀로로 대왕님!
이 녀석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으아, 뽀로로 대왕이다. 뽀로로 대왕. 이 녹색 풍뎅이는 뽀로로 대왕 전용 풍뎅이 댕댕이 1호기입니다. 저 번쩍거리는 불빛과 날카로운 뿔까지 엄청 무시무시하죠. 이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다. 물러거라. 패티왕님, 패티왕님 도와주세요. 뽀로로, 비겁하게 대왕풍뎅이를 우릴 공격하다니. 기다려라. 아, 저기 패티왕이 온다. 뽀로로 대왕님을 보호하자. 좋아, 우리가 절대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을 만들자. 합체! 우리 절대 통과할 수 없다, 패티왕. 뚫을 테면 뚫어봐라.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저리 비켜라! 이봐, 너희들! 이제 뽀로로 나라는 다 끝났다고! 순순히 항복하면 패티 나라로 받아주겠다! 무슨 소리냐, 패티! 끝나지 않았다! 우리 1대1 결투로 승부를 가리자! 좋아! 덤벼, 뽀로로! 마침내 1대1 결투를 펼치게 된 뽀로로 대왕과 패티 여왕!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패티 여왕!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지! 하! 나의 노랑 풍뎅이의 맛을 똑똑히 보여주겠어, 뽀로로! 항복해라, 패티! 어림없어, 뽀로로! 오! 뽀로로 대왕이 패티 여왕을 더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하하하! 결국 나의 댕댕이 1호기에 무릎을 꿇었구나, 패티 여왕! 뽀로로 대왕님, 축하드립니다! 만세! 만세! 아, 뽀로로 대왕님, 만세! 만세! 최고입니다! 크랑크랑! 하하하! 이제부터 여긴 전부 뽀로로 나라다! 아하하하하! 아, 기분 좋아! 이 나라는 이제부터 전부 뽀로로 나라다. 뽀로로 대왕님 만세! 만세! 하하하! 기분이 아주 좋구나. 뽀로로 나라가 이 땅을 전부 통일한 기념으로 저기 있는 패티 여왕을 뽀로로 나라의 왕비로 삼겠다. 감사합니다, 뽀로로 대왕님. 이제부터 저는 뽀로로 나라의 왕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뽀로로 대왕과 패티 왕비는 함께 뽀로로 나라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뽀로로! 일어나서 우리 같이 놀이터에 놀러가자! 뭐? 아이쿠! 놀이터라고? 그래! 놀이터에 놀러가자고! 시소놀이 하자! 어허! 패티 여왕! 시소놀이는 내 부하들과 하시오! 뭔 소리야! 나 뽀로로 대왕은 왕국을 지키느라 바쁘단 말이오! 뽀로로! 정신 차려! 얍! 꿈이었나? 아, 진짜 재밌는 꿈이었는데 아깝다. 다시 좀 더 자면 계속 꿈을 꿀 수 있을지도 몰라. 아이, 다시 자야지. 뽀로로가 과연 또 재밌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얘기는 촛불귀신 이야기입니다. 으스스한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